깊이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기본 노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이를 위한 정책적 기조입니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조금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등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거꾸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정치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후퇴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동시에 사회경제적 민주화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민주주의 의식으로 잘 무장된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이 대거 나서서 당선돼야 합니다. 그래야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기회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직자를 대표한 비례대표로서 19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사고지역위원회가 된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장에 도전해서 1년 동안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북카페로 만들고 시민들의 정치학교인 강서 목민관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또 당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공익활동,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 불신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우리 당과 저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는 물론 나라의 미래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일선에서 생활과 정치를 하나로 묶는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북카페나 목민관 학교, 당원협동조합 등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생활정치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강서구를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교두보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서구 인구 60만 명 중에 17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연대의 기본 틀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발전시켜서 강서구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경제민주화 또 사회연대의 근거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필코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고 사회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후보님은 몇 번 뽑으셨죠? 네, 25번입니다. 25번이요. 대북정책에 대한 겁니다. 지금 대북정책도 굉장히 핫 이슈인데요. 대북정책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발전적인 제언에 대해서 의견 피력해 주십시오. 네, 우리 당의 기본 가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더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로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북 햇볕정책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세 번째로는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교류 협력해서 공존 공영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조는 변함없이 견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초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는 일반 사람들 생소할지 모르지만 패권 문화가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과연 패권 문화가 무엇인지 많이 경험을 쭉 해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민주적 토론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민주집중제의 원칙인데 이런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곡해한 분들이 당의 지도부를 장악했다고 해서 당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데서 패권주의, 패권문화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 각종 당직에도 자기 계파에 있는 사람들을 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극복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당에서 잘 구현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나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통일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386, 486, 586 세대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함께 한 사람들을 세대 개념으로 묶고 있는데, 저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공동의 사회통합적 힘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됐거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